주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설거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수세미가 항상 축축해서 쓸 때마다 찝찝한데요. 수세미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날 보니까 수통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수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름대로 얼룩진 주방도구부터 높은 온도와 습도로 세균 배출한 싱크대까지 닦고 씻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친환경 세제로 쉽고 간단하게 설거지하는 법에서 반찬통 플라스틱에 낀 곰팡이, 그리고 싱크대 악취 잡는 집에서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결까지 아는 만큼 쉽고 깨끗해지는 고스트의 설거지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의 대표적인 살림 고민하면은 방금도 나왔듯이 오늘은 뭐 해먹지? 삼시세끼 해야 되는 거. 네. 두 번째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뭐 티도 안 나는 설거지. 네. 힘드시죠? 알긴 아시죠? 그럼요, 알죠. 네. 아니, 사실 네. 이 설거지가요, 끼니 네. 때마다 나오는데 사실 가족들이 밥 먹고 그냥 그 물통에만 좀 갖다 놔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집도 네. 있어요? 네. 네. 어제 도와주시죠, 많이. 저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오지 말래요. 아, 주방에. 네. 잘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예. 요즘 남편들은 그래도 조금은 하려고는 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예전에 우리 엄용수 선생님 시절에는 어땠나요? 부엌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아, 저희 집은 그 옛날부터 부모님이 그 돈 세는 거 쳐다보면 난리 납니다. 불경하다고. 예. 돈 세는 거 쳐다보면 안 되고 부모님이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엿듣거나 그걸 쳐다보면 또 혼나.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걸 쳐다보거나 부엌 일하는 걸 쳐다보면 그건 한 시간 동안 야단맞습니다. 아니, 음식 향기도 맡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는 부엌 일은 따로 이렇게 하고 아. 너는 너 흘리래라.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 말씀은 부엌은 정말 근처에도 안 가봤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네. 네. 아이고 참 요즘 남편 같진 않아요. 네. 근데요 사실 네. 아침에 다들 오늘 이 방송 나오시기 전에 계란찜 같은 거 해드시고 이따가 저녁에 설거지 해야 때 해야지 하고 담궈 놓으셨을 거고 네. 또 어제 저녁 때 구워 먹었던 그 고기 놨던 그 프라이팬 기름때 그대로 있을 거고 또 김치통 같은 것도 늘 항상 냄새 라는 채로 있잖아요. 네. 이런 설거지 거리 고민들 오늘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은 정말 그 은퇴하신 또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은 남편분들이 네. 꼭 봐둬야 됩니다. 네. 왜? 이 설거지라도 이렇게 거들어드리고 설거지라도 열심히 해서 예쁘게 보여야 눈칫밥을 안 드시지. 그렇죠. 예. 네. 뭐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설거지가 설거지지 뭐 별거 있냐 이러는 그 이제 관념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은 이사 갈 때 두고 갈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 저 노 교수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설거지 잘해야 주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노 교수님 네. 설거지 잘하시죠? 잘하는데 바빠서 네.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은 핑계인데요. KBS